확실합니까? 저번에도 마이크 소리인지.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페이지 375페이지 자 급수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 자 급수 방식죠. 자, 급수 방식은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전 21회 주택관리사 보시험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학습을 해둬야 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급수 방식죠. 그래서 건축물이 이제 급수하는 방식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자, 수도 직결 방식이 나옵니다. 자, 수도 직결 방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상수도 본관,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직접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자, 이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해 주는 압력으로 상향 급수해 주는 방식인데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밑에서 위로 공급하는 상향 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이 수도 직결 방식은 그래서 수조를 물탱크를 설치를 안 합니다. 이 수조 자, 이 물탱크가 없습니다. 이 수조 개념이 설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펌프가 없습니다. 펌프 개념이. 자, 펌프를 설치를 안 하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 그러면 상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해 주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물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 대형건 밑에서 압력을 엄청 올려야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 본관의 압력이 커지면 도중에 터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수도관들이 거의 뭘로 되어 있나 주철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주철관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압력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수도 본관의 압력 상향 공급해 주다 보니까 이거는 소규모 건물에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건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이 수도 직결 방식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본관 압력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도 본관 압력으로 공급하니까 자 정전하고는 관계없다. 전기가 단전됐다 해서 정전됐다 해서 펌프를 가동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시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급수가 되지만 얘는 수조를 그래서 정전시는 급수가 되지만 단수가 되면 수도 본관에서 물을 안 보내주면 급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탱크가 없기 때문에 저장하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시는 급수가 되지만 단수가 됐을 때는 단수시는 급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을 안 해놓기 때문에 단수시는 급수가 되지 않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압 변동은 발생이 됩니다.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다 그럼 틀립니다. 그래서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자, 수압 변동은 발생이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수압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이 방식이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라고 하는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도 본관만, 오염이 안 되면 수질로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수질로 오염, 이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식이 자 바로 이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측면상 봐두고 그다음에 현재 이걸 설치 안 하다 보니까 수조나 펌프 이런 것을 이제 기계식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는 어떻게 싸게 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시설비는 쌉니다. 시설비는 싼 방식이 바로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됩니다. 진짜 요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376페이지 보시면 자, 고가 탱크 방식에 대해서 자, 376에 이제 고가 탱크. 자, 고가 탱크 방식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고가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 탱크 방식이 탱크가 수조입니다. 수조. 고가 수조 방식, 고가 탱크 방식 다 같은 개념이 됩니다. 문제는 고가 탱크로 나올 수도 있고 수조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고가 탱크 방식은 어떤 개념의 원리인가 하면 얘는 자, 고가 수조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수도 본관에 자, 물이 자, 지하 저수조에 일단 저장이 됩니다. 저수조. 그래서 지하 저수조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물을 갖다가 자, 양수 펌프를 이용해서 고가의 탱크에 올리는 겁니다. 자, 양수 펌프. 그래서 양수 펌프로 펌핑에 올립니다. 그러면 고가의 이제 이 탱크에다가 고가 탱크에다가 옥상에 물 탱크를 설치한 고가 탱크에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면 양수관을 타고 올라가는 게이 양수관이 되고 그럼 이제 들어올 때 자, 그리고 이제 급수관을 타고 물이 공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향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위생기구 수전에 물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생기구가 있을 때, 여기 위생기구 수전들이 놓여지는데, 수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상층이고, 최하층에 수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명심해 둘 것이, 고가 탱크 방식이 하향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유일하게. 물이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물은, 자, 여기에 머물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채워져 있다가 수전을 열면 물이 공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향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얘입니다. 하향급수 방식네. 그럼 배관법도 하향급수 배관법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하향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가 수조, 고가 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대규모 건축물에 씁니다. 대규모 건축물들은 전부 다 이것을 쓰고 우리나라의 거의 80%에 가까운 건물들이 고가 탱크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들 빼고는요, 웬만하면 고가 탱크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아파트는 고가 수조 자꾸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걸로 안 갑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다 보니까 부스트 방식으로 해서 펌프 직송 방식 형태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옛날 아파트는 다 이거예요. 일반 빌딩들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빌딩들 거의 대부분 자, 이 고가 탱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이고 그다음에 기억하실 것이 자, 이겁니다. 물을 여기 저장했다가 틀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낙차. 쉽게 폭포 높이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폭포에서 물 떨어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떨어진 거리만큼 무엇이다? 수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일정한데 사용 수전입니다. 사용 이 위생기구 수전에서 이 사용 수전 위생기구에서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이 일정한 방식 하면 바로 고가 탱크 방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떨어진 거리만큼, 그럼 여기는 이 거리만큼 수압을 받고, 그다음에 이 기구에서는 요거만큼의 수압을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항상 떨어진 높이만큼. 그렇다 보니까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다. 그런데 하층하고 상층의 수압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식이 위층은 수압이 어떻게? 약해요. 그리고 밑에가 수압이 강해지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층마다 올라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에서 내려오면서 화장실에 가서 다른 거틀 필요 없습니다. 세면기 틀어가지고 수압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자꾸 수압이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압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올라가시면 한 층씩 내려오면서 손을 한번 씻고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 수압이다. 그래서 명심해 둘 거는 사용 그요 꼭지에서 일정하다, 수도 꼭지에서 일정하다는 것이지, 상층하고 하층 수압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수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고장이 적은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이제 부속품이나 밸브로 고장이 적은 거야. 이런 밸브류 등에 고장이 적습니다. 고장이 적은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알아두실 점이 이겁니다. 그런데 탱크가 두 개예요. 지하 저수지도 있고 고가 수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여러 번 저장하면마다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 높은 거다. 그래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다.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 오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불리하다는 거예요. 위생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불리하다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이겁니다. 이미 물이 탱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가 가동 안 되더라도 이미 올라가 있는 고가 수조의 물만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본관에서 물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이미 지하 저수조나 고가 수조에 이미 있는 물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시나 이런 단수시 둘다 급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수도 직결 방식은 어떻게? 정전시만 급수를 할수 있잖아요. 단수시는 안 되잖아요.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전시, 단수시에 일정 시간 동안 급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고, 일정 시간 수조에 들어가 있는 물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 내용이 고가 탱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물 탱크를 여기에 올려놨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물무게가 1세제곱 입방에다가 1톤이니까 물 탱크가 크면 막 몇백 톤 되거든요. 그럼 구조물을 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디 있는가 하면 계단실 위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계단실을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으로 설계, 그 위에다 보통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 수조가 수지로 오염이 생길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제 수지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합니다. 여기가 들어온 유입구잖아요. 유입구고 여기가 유출구잖아. 그래서 이제 이 유입구하고 유출구를 멀리 설치,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서 수질 오염을 최대한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의 정체에 따른 이런 수질 오염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구와 유출구를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유입구와 유출구를 멀리 배치했네.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를 합니다. 멀리 배치를 우리가 해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이 378페이지에 나옵니다. 378페이지 보면 압력 탱크 방식. 자, 압력 탱크 방식은 페이지 378.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자, 압력탱크 방식은 기본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자, 이 수도 본관의 물을, 자, 바로 이제 지하 저수조로 들어오면 이 지하 저수조의 물을 갖다가, 자, 이 펌프로 압력탱크에다 바로 공급을 해주는 거야. 이 압력으로 자 상향 공급해 주는 방식이네. 이것은 상향 급수하는 게 상향 공급하는 겁니다.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 첫 번째 상향 급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제외하고요? 고가 수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아래에서 위로 공급해 주는 방식이고. 그런데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이 압력 탱크가 압력에 견뎌야 돼요. 압력 탱크가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인데 자 건축물에 자 높으면 높을수록 압력을 많이 가해서 위로 보내야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압력 탱크가 압력 견뎌야 되니까 이 압력 탱크 제작비가 비싸고요. 현재 이두 가지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두 가지 형태만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비할 것이 뭔가 하면, 자,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이제 첫째적으로 기억, 앞으로 이제 시험에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자, 급수압 변동이 가장 커요. 급수압 변동이 심한 방식이에요. 변동이 그 수압차가 가장 편차가 심한 방식이 바로 압력 탱크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을 사용 안할 때는 압력이 높았다가 조금 사용할 때확 사용하면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계속 여기에 압력 편차가 막 생깁니다. 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압력 변동이 심합니다. 그럼 변동이 심하면 고장이 많습니다. 고장이 많은 방식이 바로 이 압력 탱크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압력 탱크 방식 고장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어느 때 적합도가 있는가 하면 자, 이 국부적인 고압이 필요한 장소에 적합합니다. 수압이 일정한 장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부적인 고압이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경기장 같은 데 있죠? 뭐 체육관 이런 데 적합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물을 채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수영장에 물 채울 때는 관계없죠? 이런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물을 꼭 채우면 되잖아요. 빨리 채워야 되니까. 자, 그럼 거기, 파도풀에 물 채워야 되는데 빨리빨리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방식이 압력된 그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79페이지 보시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 나옵니다.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 페이지 379페이지. 자, 펌프,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이라고도 하고, 뭐, 줄여서 펌프로 직접 공급해준다.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해요. 자, 펌프 직송 방식. 자, 펌프 직송 방식의 개념을 이는 자, 이거예요. 자, 수도 본관에서 자, 물이 들어오면 자, 바로 지하 저수조. 이 저수조가 지하 저수조의 물을 자, 펌프로 부스터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을 하는 방식이네. 바로 공급을 바로 급수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방식은 상향급수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럼 유일하게 하향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고가 탱크밖에 없습니다. 고가 수조 방식만 하향급수 방식을 채택해 쓰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펌프 직송 방식은 현재까지 시험에 언급한 것은 380페이지 종류가 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류 먼저 보십시오. 자,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의 자, 종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증속 방식이 있고요. 자, 증속 방식하고 두 번째 변속 방식. 운전, 뭐 증속 운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으면 보통 빼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면 증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대수 제어 방식이라 해요. 대수 제어 방식이고요. 그 반면에 변속 방식은 회전수 제어 방식입니다. 회전수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변속 방식입니다. 회전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증속 방식 여러 대의 펌프를 설치해서 자, 급수량 유량이 증가하면요. 펌프의 가동 대수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 이제 여러 대의 펌프를 설치하는데 여러 대 펌프를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유량이 확 증가됐다 줄었다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할 때는 병렬로 배치해요. 병렬로. 그래서 병렬로 설치해야지 유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병렬. 그래서 펌프가 한대 가동되다가 두대 가동되면 그래야지 유량이 두배 증가를 하는 거예요. 양수량이. 그래서 병렬로 배치해야지 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직렬로 배치하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여기 설치하고 여기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물의 뿜 높이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배치일 때는요, 명심하세요. 뭐다? 양적이 증가되는 거고. 병렬 배치로 했을 때마다 유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병렬 설치했을 때마다 유량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배치를 간다? 병렬 배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직렬 배치되면 유량을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다? 양적입니다. 뽑아올린 걸 갖다 또 위로 더 뽑아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배치일 때는 양적, 물의 뿜 높이가 증가되는 것이고요. 무슨 배치 때? 병렬 배치일 때,
병렬 배치하면 자 유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량 증감에 따라서 그러면 급수량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면 부하량에 따라 펌프의 가동 대수를 제어하는 거예요. 펌프의 가동 이 대수를 갖다가 제어하는 방식이 자 바로 이 정속 방식이 됩니다. 정속 방식. 그래서 기억하시고 병렬로 배치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병렬로 배치하지 유량이 증가하니까 개념 알아두시고요. 병렬로 설치하는 것은 유량이죠. 병렬로 해야지 유량 증감을 할 수 있거든요. 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수 제어 방식은 펌프는 기본적으로 한 대 설치하는데 교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두 대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펌프를 기본 한 대인데 한 대 운전이 기본인데 뭐 교후 운전을 해서 예비로 하나 더 설치하면 돼. 교후 운전을 위해서 한 대 플러스 더 추가로 두 대가 교후 운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인데 자 부하량에 따라 얘는 부하량에 따라 회전수를 갖다가 제어하는 거예요. 임펠러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이 바로 무슨 방식이다? 변속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회전수를 증가하게 되면 이 회전수에 따라서 이런 유량이나 양수량이나 그죠? 유량은 보통 회전수하고 보통 적어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량, 양수량은 비례관계예요. 유량 또는 양수량이라고 하죠. 예. 양수량은 유량의 회전수의 비례관계입니다. 이거는 유량은 비례관계고 그럼 예를 들었습니다. 회전수를 두 배 증가하면 유량은 두 배 증가하는 게 명심하세요. 비례관계니까 자 만약에 이래서 자 회전수를 두 배 증가했다 그러면 유량도 몇 배? 두 배 증가를 하는 게 그럼 만약에 회전수가 세 배 증가됐다면 유량도 뭐다? 세 배 증가돼. 비례관계입니다. 비례 기억하시고 근데 보통 회전수하고 자 우리가 알아둘 것은 양정하고는 양정은 물을 뿜는 높이라 생각하시면 돼. 물을 뿜는 높이. 양정은 그래서 양정하고는 자, 이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비례 관계네.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회전수를 뭐다? 두 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두 배 증가하면 양정은 몇 배 증가한다? 네 배.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 자, 이건 비례 관계. 얘가 두 배면 얘도 두 배 그대로 가고. 자, 그리고 회전수하고 축동력. 축동력하고는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이거는 세제곱에 자, 비례합니다. 그러면 회전수를 두 배 증가했으면 세제곱이니까 얼마 됩니까? 몇 배 증가한다? 아니 세제곱 2의 3승 2의 3승이 6배 증가되는 겁니까? 기억하시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낼 겁니다. 아 이것도 바로 계산 문제 낼 줄 알았대. 막 계산 문제 안 내고 그냥 이 개념 내대. 이거 두 배다 이것만 얘기하겠다면 양정도 내대. 지금 이것도 해줄 건데 이게 여기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간단해요. 회전수 두배 증가했다 가면 이죠? 유량은 몇배 증가한다? 두배 증가하는 게 양수래요. 계산 문제 쉽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펌프 직송 방식의 장점은 옥상 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얘도. 그런데 자, 둘 다 봅니다. 요거하고 압력 탱크 방식하고 자, 이 펌프 직송 방식 이두 가지 방식은 펌프가 가동을 하지 않으면 급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탱크하고 펌프 직송 방식 이두 가지 방식은 자, 이겁니다.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정전시 안 됩니다. 그 비상 발전도 가동 안 됐다 이거야.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되는 방식이에요. 간혹 가다가 내가 말하고 쓰는 걸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하십시오. OX는 꼭막 칠판만 열심히 뺏겨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 되고. 그래서 정전시는 급수를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내가 X 쳤는데 O 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그 자꾸 먼저 가가지고. 그런데 단수시는 어떻게 됩니까? 급수가 가능하죠. 이미 지하 저수조에 있는 양만큼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급을 안 하더라도 지하 저수조에 들어온 물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념상 정리를 해두죠. 그러면 자, 이두 방식은 똑같이 가는 게요 개념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놔두고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에서 자, 장점에서 옥상 탱크 배웠고 그다음에 3번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수 있는 방식이 부스 방식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380페이지 보시면 단점. 자, 정전이 되는 경우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펌프의 단락이란 것은 고장을 뜻합니다. 단락. 그래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압력 탱크가 있는 부스 방식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80페이지에서 제일 우측에 보시면 크게 밝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얘가 압력탱크예요. 큰 것이. 얘가 압력탱크. 앞에가 두 개가 똑같은 게 펌프입니다. 부스 펌프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탱크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처음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이거는 중앙센터가 제어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어할 필요가 없고, 제어반에서 세팅해놓으면 알아서 거기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381페이지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 있죠? 자, 이거는 뭐두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되면 저층부의 수압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층부의 적절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수존이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고층 건물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펌프 직송 방식이라 예를 들읍시다. 그럼 지하 저수조에 물을 이렇게 그냥 올리면요. 자, 이렇게 올리면 제일 저층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층하고 상층하고 수압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번에 올리지 말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펌프를 두개 설치해서, 그러면 이렇게 존을 나누어서, 밑에 존은 요 펌프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위에 존은 요 펌프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요. 나누면, 여기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압력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여기일 때보다 압력 편차보다, 여기 압력 편차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바로 급수압의 균등화를 하기 위해서 급수압력의 이 균등화
균등화를 목적으로 급수 조닝을 한다. 그래서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급수 조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 조닝은 이번에 급수 조닝의 압력은 아파트 호텔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 호텔의 경우는 얼마로 설계한다? 0.3에서 0.4 메가파스칼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0.3에서 0.4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저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수압을 갖다가 0.3 메가파스칼 이걸 물의 높이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30m가 나오죠. 그러면 0.4 메가파스칼까지니까 그래서 40m. 그래서 30에서 40m 존을 구성해서 급수 존을. 그럼 대략 뭐 청고가 3m다. 그러면 한 뭐 10층 전후 있죠? 그 정도로 해서 존을 구성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자, 봐두죠. 그럼 이런 건물 있죠? 이게 애매한 청수잖아. 자, 이런 10층 같은 경우 있죠? 이거는 청고가 40m 밖에 안 되죠? 아, 4m, 뭐, 4.5m 이 정도 설계할 겁니다. 4.5m 정도. 그럼 애매해지고. 그럼 이거 하나 쪽으로 하면 된다, 이게. 그럼 만약 수압이 크다, 저층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층에서는 저걸로, 이렇게 고가 탱크를 써서 내려 쓰고, 그 다음에 한 1, 2층 정도까지는 직수 바로 하면 돼. 수도 본관 압력으로 바로 위로 공급해 주도 되고, 그렇게 구성해도 됩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83페이지, 제5절 펌프가 나옵니다. 펌프.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제 펌프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펌프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앞전에 펌프는 했잖아요. 급수 방식이 안 되고. 간단해요. 시선은 이제 펌프로 딱 돌려놓고 또 급수 방식 내고 저 앞에 수질이 오염 그런 거 내는 겁니다. 뻔할 뻔짜지 뭐 머리 돌리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펌프는 383페이지 펌프의 종류 있죠. 이건 너무 열심히 외우실 필요 없고 유일하게 나온 것이 저겁니다. 페이지 384페이지 5번의 라인 펌프 얘만 유일하게 나왔어요. 한 20몇 년 됐어요. 처음 나온 지 이 라인 펌프 옛날에 쓰던 거. 그래서 라인 펌프 충유형 펌프는 급탕이나 난방배관에서 온수순환용 펌프로 쓰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옛날에 보일러 있죠. 저거 연탄 보일러나 석유 보일러에 보면 순환 모드 설치한 거 있죠. 걔가 바로 이 라인 펌프입니다. 빨갛게 진행했던 거 LG 산전 이런 데서 나왔던 거. 조그마한 펌프 있었어요. 여기 라인 펌프의 소규모 이거 아주 유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나 나는 그래도 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죠. 각자 목이 잠기라. 3번하고 4번 정도 그거 보십시오. 384페이지 3번 심정펌프 나오죠. 심정펌프는 자, 심정펌프는 깊은 우물물을 양수하는 데 사용하는 펌프예요. 깊은 우물물.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사용되는 펌프가 심정펌프예요. 유일하게 그거하고 농클럭 펌프 있죠. 오배수 펌프예요. 그럼 찌꺼기가 있는 물, 오수나 배수에는 찌꺼기가 있자 고형 물질이 있어. 일반 펌프로 폴리다가는 다 막 고장 나요. 그래서 농클로크 펌프 이게 오배수 펌프야. 오수나 배수 쪽에. 그거 정도 혹시나 보세요. 역시나 지금까지 지문 한 줄도 안 내. 유일하게 나온 게 라인 펌프야. 역사상. 21회 시험 치는 동안에 역사상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펌프의 소요 동력 개념. 자, 펌프의 소요 동력은 여기 이제 2번 충마력 있죠. 이거 계산 문제 딱 한 문제 냈어요. 충마력 계산 문제 딱 하나 출제했는데 자, 뭐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또 기본이 이거예요.
자, 마력이든 동력이든 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물을 풀어야 되잖아. 물의 단위 중량. 단위 중량은 천이잖아요. 밖으로 씁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1000kg잖아요. 뭐 이빨 1000리터면서 1톤 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양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자, 양수량의 단위는 메다 3승 퍼민이어야 돼. 퍼민. 분당 몇 입방메다 폴리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곱하면 물의 무게예요. 맞죠? 양수량에다가 단위 중량을 곱했죠. 물의 총무게예요. 무게를 지하 저수조의 물을 고가 탱크까지 올렸잖아. 전양정. 전양정을 곱하면 이게 전체 일의 양이에요. 물을 지하 저수조 물을 양수 펌프로 어디까지? 고가 탱크에다가 올려주는 일의 양이에요. 그러면 동력이 하는 거하고 마력이 하는 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은 자 102kg을 1m 세크 초당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거든. 초당 능력이 동력은. 근데 마력은 75kg 했잖아. 옛날에 몇 학년 때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끌고 하나는 말이 끌면서 이렇게 뒤에다 그림 그려가 써놨잖아요. 기억이 없어 봅니까? 나는 그 그림은 생각나는데 문교부에서 나온 책 저게 그때 문교부였죠? 아 저는 자습서가 하나도 없었어 가지고 오로지 문교부 책밖에 없어 가지고 야 그래서 75kg을 1m 세크 초당 움직일 수 있거든 세크 초당 그러면 요겁니다 여기 분당이잖아요. 요거 초잖아, 초. 초잖아. 곱하기 60을 해줘야지 단위가 같아지잖아요. 60 해주니까 요거는 6120, 요거는 4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마력 계산할 때 밑에 상수가 4500이 되는 거고. 맞죠? 축동력이 얼마? 6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20, 동력이 하는 힘으로 나누자 이거야. 효율을, 왜, 100% 할 수는 없잖아요. 효율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면 시험은 이것만 주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양수량. 양수량 단위만 맞춰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수량이 3000리터 퍼민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단위가 요걸로 환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메다 3승. 그러면 물은 뭐다? 1000리터가 뭐예요? 1000kg죠. 1000kg이요. 얘가 1세제곱미터예요. 이게 1톤이에요. 그러니까 3000리터니까 얼마 됩니까? 3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3을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3을 넣어서 1000 곱하기 3 곱하기 전량량 곱해서 간단합니다. 식은 원리. 이걸 막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 전체 일의 양을 동력이나 마력이 한 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동력이든 축마력이든 양수량하고 양정하고는 뭐다? 비례관계. 근데 펌프의 효율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효율이 좋을수록 동력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맞죠?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 자,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이때 386페이지 보면 펌프에 뭐가 나온다? 양정이 나와요. 자, 펌프의 양정은 물을 뿜 높이라고 원래 압력 차이인데 물을 뿜어올리는 높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자, 펌프가 있을 때 자, 이렇게 흡입관이 있어요. 자, 이 흡입관이 있고요. 흡입관 흡입관 있고 이제 이 흡입구를 갖다가 풋밸브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상은 풋밸브고 그런데
이제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 교수님들은 꼭 발음상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지위가 안 되는 분들은 이글 쓰면 풋벨브라 쓰고요. 교수가 자기 자긍심이 있으면요, 자기 용을 쓰지 간혹 가다가 꼭 발음상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 발음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식 발음으로. 그래서 붓드벨브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붓드벨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의대문 이렇게 썼어 지금까지요. 근데 앞전 21회 때 시험 낸 사람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풋벨브라 씁니다. 발음상 다 써요.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교수님은 자기 고집이서 그대로 쓰거든. 특징이. 자, 그리고 수면이 있을 때 여기서 내뱉게 됩니다. 이렇게 내뱉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겁니다. 자, 이 수면에서 펌프의 중심축까지 뽑아 올리는 것을 허빔양정이라고 해요. 허빔양정이라고 하고, 자, 내뱉는 것을 토출양정이라고 해요. 토출양정. 이렇게 칭합니다. 토출양정. 그러면 이두 가지를 자, 합하면 무슨 양정? 실제 물을 뿜는 높이잖아. 그래서 무슨 양정? 실양정이라고 해요. 이걸 실양정. 근데 실제 물을 뽑은 높이 압력을 가면 물이 안 올라갑니다. 왠가면 배관 안에서 마찰, 손실이라는 로스가 생깁니다. 왠가 배관도 표면이 있죠? 거칠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더 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간내 마찰 손실 수들을 해주면 마찰 손실되는 물의 높이를 플러스 해주면 손실 수들을 해주면 전양정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양정이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요건 조금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은 이 허빔양정 있죠. 이걸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387페이지 보면 공동현상 나오죠.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입니다. 공동현상. 제가 앞전에 지문 한줄 쓴다 했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답이 돼버렸어요. 펌프에서 오른 것 해가지고. 몰라도 이거 말만 답을 맞췄습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입니다. 자, 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지문을 한줄쓸 거라 했는데 진짜 한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적어 가지고 냈습니다. 거기 공동현상 방지법에서 기억 가지고 냈던 거예요. 허빔양정을 최대한 어떻게 낮춰야 돼요. 이것이 허빔양정을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 측면을 이제 다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체크하세요. 기억하고 니은 썼어요, 이제. 기억, 니은 가지고 답을 두번 했어요. 기억하고 니은. 그럼 냈던 건또 봐야 돼요. 할수 없이. 그리고 이제 티그 뽑으면 돼. 물의 온도는 어떻게? 낮게 해야 돼. 최대한 낮춰야 돼. 하여튼 세 가지 잘 보세요. 공동현상. 자, 공동현상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압력이 변하게 되면 흡입구석의 물이, 이 흡입관의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면서 이런 소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자, 배나 프로펠러가 확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기포 생기죠? 증발되면서. 그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돌릴 때 천천히 돌리면 뒤에 안 생기겠죠? 아주 천천히 돌리면. 근데 회전수가 확 빨리 돌리니까 어떻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수는 최대한 낮춰주고, 흡입량은 최대한 낮춰야 돼. 그리고 물의 온도도 높이면 안 돼야 돼. 물의 온도가 높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차가운 물은 뿜어 올리는 펌프가 있지만, 뭐는 없다? 뜨거운 물을
올려주는 펌프는 없습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에 못 뽑아올려요. 뜨거운 물은. 그래서 급탕용은 순환용 펌프밖에 없어요. 공급해주는 펌프가 없어요. 그러면 급탕은 어떻게 물을 공급하냐 그 말이에요. 원리는 이겁니다. 위에 팽창 탱크를 설치해서 압력으로 돌려버립니다. 급탕의 경우는. 그래서 급탕은 수전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게 하는 펌프가 없습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387 펌프 장치와 주의사항 있죠? 387페이지.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언급이 없었어요. 공동현상은 지금 세 번 언급을 했어요. 세 번. 아, 시험 닦아 관련돼 세 번 언급했고, 그 다음에 공동현상이 지문성은 좀 더 있었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387페이지. 그래서 펌프 장치 주의사항 보십시오. 얘는 아직 시험에 언급이 없습니다. 흡입구 푸트밸브는 강경에 몇 배 이상 잠기게 해준다? 최소한 두 배, 이것은 두 배 이상 잠기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펌프가 너무 성능이 좋으면 이 수위가 확 낮아져요. 그래도 최소한 두 배 이상 잠겨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만약에 두 배 이상 안 잠기면 여기 에어가, 공기가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비슷합니다. 이런 팩에 빨대 꼬박에 빨아 드시는 주스나 이런 거 있죠. 우유. 완전히 100% 다 못 빨아 드시잖아요. 남아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 잠겨지 뽑혀 올라오거든요. 에어가 들어가면 안 빨아 올라옵니다. 안 뽑혀 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흡입량 전체에 대한 낮추는 것이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됩니다. 그 점 알아두고 그리고 5번 체크 펌프의 구경이 클수록 효율은 어떻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 스트롱이죠. 빨대를 갖다가 요구르트 빨대하고 붉은 거하고 한번 빨아드려보십시오. 효율이 누가 좋은지. 특히 효율 좋은 걸 느끼려고 하면 생과일 주스 같은 슬러지 이런 걸 한번 빨아드셔보시면 슬러시 이런 거 있는 거. 그래서 요구르트 빨대로 빨면 효율이 좋겠습니까?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슬러시나 이런 거 있죠. 생과일 주스 이런 거 빨아먹는 구경을 어떻게 크게 해주는 겁니다. 구경이 클수록 효율은 증가가 됩니다. 그 측면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88페이지 보면 자 급수설비 오염 방지하고 뒤에 급수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있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앞전에 20회 때는 이 뒤쪽 가지고 냈잖아요. 급수배관 주의사항. 이쪽에서 답을 유도시키거든. 그러니까 21회 때는 펌프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 시험은 그럼 간단해요. 앞전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얘는요. 자, 기출문제를 잣대를 딱 갖다 놓고요. 앞에 그 전 문제 중에 한 5% 정도만 거기 언급을 해요. 5%. 쉽게 그 5%에 들어간 게 뭐였는가 하면 저겁니다. 벽돌 소요량 계산하는 거. 벽돌. 근데 문제 규정 완전 달라져요, 또. 그래서 5% 안에 들어가는 건 거의 몇 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방향 공부하면 그게 돼. 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그 388페이지 급수설비 오염 방지적인 측면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저수탱크에서 유해, 이거는 뭐 출제되고 또 출제하기는 힘들어요. 이건 기출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침입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배수의 급수설비 역류를 방지한다 했죠. 그리고 원인은 그런 거에서 생깁니다. 역류란 안에 크로스 커넥션의 배관 부식에서 생길 수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크로스 커넥션에 대해서 용어 알아두시고 크로스 커넥션은 수돗물과 수돗물 이외의 물질이 혼합돼서 급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입니다. 또는 아니면 이게 자 급수 간의 다른 배관을 뭐에다 자 급수 배관하고 급수 배관과 다른 배관을 갖다가 교차 연결한 게 다른
목적에 배가는 이것도 크로스 커넥션이라게. 그래서 교차 배관. 이 개념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씁니다. 그럼 급수 오염되거든. 다른 목적 배관을 연결하는 거. 하면 된다, 아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 배관을 해서는 안 돼. 교차 연결하면 안 돼. 크로스 커넥션. 크로스 커넥션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음료수 저수탱크 저수조의 오염 방지 대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탱크의 부재 오버플로관, 오버플로관은 넘친관입니다. 넘친관. 오버플로관은 넘친관. 자, 이 넘친관을 통해서 자, 이 벌레가 침입을 할 수 있죠. 침입을 방지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충망 설치해 주라,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적정한 수조를 설계를 해야 돼요. 물탱크를 너무 크게 설계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탱크는 청소 등에 2조 이상으로 나눠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옛날 거는 물 청소하면요, 수도비. 물 사용 못하고, 요새 좋은 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청소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새 펌프 직송 방식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되니까 저수조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청소하면서 다른 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조 이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아파트는 야 청소한다고 물 받아놓으라 하는 아파트는 진짜 오래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6번에 탱크를 육면에서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육면 다 확보하면 돼. 근데 상면은 100cm 이상이고 기타 면은 60cm 이상 확보를 해 주시면 된다. 60cm가 최소 작업 공간이에요. 60cm가. 그러면 물탱크를 자, 페이지 적습니다. 391페이지. 자, 그림과 같이 밑에도 띄워라 이거예요. 39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띄워주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있죠? 철근 콘크리트 저수조를 그 위에다 올려놓으라 이거예요. 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림이죠? 그림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391페이지. 밑에 띄워놨죠? 바닥에서. 맞죠? 바닥에서 옆에, 양옆에 그 철근 콘크리트 표시거든. 철근 콘크리트 만들어 그 위에 얹어놓으라, 이거 저수조를. 그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면? 6면. 모두 청소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라는 겁니다. 공간 확보하라, 이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출제돼서도 계속 공부하십시오. 유입구와 페이지 389페이지, 유입구와 유출구는 무슨 방향? 대각선 방향을 설치한다. 꼭 체크. 대각선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음료수 탱크에는 다른 목적의 물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수의 역류 방지를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치, 그 방지법 해가 체크하십시오. 토수구에마다 공간을 두거나, 진공 방지기, 역류 방지기. 자, 버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버큐 브레이크 설치해서, 버큐 브레이크 설치해서 역류를 방지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넘겨서 페이지 390페이지는 자, 급수 배관 시공상 주의사항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